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닥 쪽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자, 그래도 코스피는 또 2,500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내일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종목별 등락현황 말씀드리면서 네. 매도의 힘, 매수의 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매도의 힘에서 매수의 힘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의 힘이 강했다가 강했던 매도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추가락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매도에서 매수의 힘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아마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 매도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시장이 정체권에 들어갔다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장 후반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제약 섹터 뭐 장 초반에 제약 섹터 강세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조선, 자동차, 제약 섹터가 시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반대로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힘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상승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애들도 상승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 있고 하락이 있는 애들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하락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휴전 상태라는 표현을 써서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서로 이제 팽팽하게 네.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흐름이 나오니까 그런 연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진 것들은 아무래도 하락 종목상 오히려 좀 보이게 되면서 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사료라든지 페라이트라든지 이쪽에서 힘이 빠지게 되면서 나쁘게 좀 더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쪽도 만약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 왜 이러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장세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합니다. 상승 목소리 오히려 보이게 되면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랬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이끈다라든지 아니면 챗GPT가 이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쪽도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가 한번 이끌어줄지 대한 부분들 지켜보고 만약에 장 후반에 그랬던 것처럼 내일 쪽에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가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내일 시장은 그래도 선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2차 전지가 오늘 하락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4월 말에 그랬던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다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네. 이제 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하락은 좀 나왔지만 네. 여전히 예. 가요 프로그램 예를 들게 되면 1위를 하다가 이제 순위가 내려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뭔가 시장을 이끌만한 확 끌어줄 수 있는 주도 섹터나 아니면 네. 뭔가 모멘텀이나 이슈, 뭐 테마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확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네. 섹터나 테마가 좀 괜찮을까요? 앞 시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데 로봇 관련주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앞방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겹치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아마 앞 시간에도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시행까지 네.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내용이 그겁니다. 그 로봇의 실내 이동 허용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배송 로봇들이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마곡이라든지 동탄 실증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길거리에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부에서 이런 것들 이제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 기준을 담은 또 하위 법령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네. 5월달, 6월달 또 새로운 어떤 그 산업 전략이 나오는데 이게 산업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 그래가지고 세부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부 정책에서 움직이는 테마들이란지 섹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정책이 좀 발표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로봇 기업들이 이제 다시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세부 정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R&D란지 뭐 세제택이란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로봇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IRA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현대차그룹이, 오늘 현대차그룹 제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이 이 로보틱스 기반의 그 첨단 스마트 오피스를 또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지스 자산 운용하고 이제 MOU를 맺었는데 여기에 이제 실내외 배송 로봇, 실내외 배송 로봇, 오늘 제가 목 상태 안 좋아서 조금 발음이 안 좋습니다. 실내외 배송 로봇, 그리고 무인주차 로봇, 안내 로봇, 뭐 전기차 충전 로봇,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기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품화 시키게 된다라면은 아마 현대차 그룹의 그 낙석가를 볼 만한 뭐 로봇주, 삼성전자의 낙석가를 볼 만한 로봇주,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요거 그렇죠. 오늘 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SPG 란지 현대무빅스, 현대무벡스, 그리고 SBB테크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테마 쪽 후보군은 일단 로봇 쪽 다시 순환매란 순환매가 온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로봇 테마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로봇 종목들 네.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상하게 종목들이 좀 꼬여가지고요. 그, 왜요?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회사를. 슈어 소프트 테크. 네. 네. 요게 지금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근데 네네. 제가 원고를 들 때는 상가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오늘 제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종목 3개 중에 고민을 좀 했어요. 뭐냐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슈어 소프트 테크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서현이와 그 다음에 인성정보 요 3개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시초가다 보니까 그래도 시초가긴 하지만 종가 쪽에서 이제 종가 매수 못 하는군요. 내일 시초가에서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의 힘이 내일 쪽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그래도 조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볼만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이게 또 제가 몰랐는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좀 현대차 그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현대차 그룹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이제 탑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에서 EV9 그리고 G90 2023 G90에도 탑재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형 전기 SUV가 나옵니다. 이제 아이오닉 7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레벨 3 기술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용화 이런 부분들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포티투닷이라는 회사에 그쵸. 1조 원 정도 투자를 네. 합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해서 지분을 인수하는데 1조 원 정도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놀진 않겠죠? 앞으로 이제 R&D 연구 개발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자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전장용이라든지 자율주행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검증이라든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증화 작업을 이 회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도 15.6%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현대차가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만큼 이제 전장용이라든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공을 들이기 위한 어떤 마지막 검증 작업을 이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지분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G전자가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네네. 삼성전자가 램보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진 것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현대차 하이브리드 제어기에도 개발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1차 벤더 대상으로 해서도 자동차 도메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현대차 매출 비중이 한 27%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네. 거의 뭐 1차 벤더가 될 지금도 1차 벤더를 봐야 되겠죠. 네. 2차 벤더인데 현대차 매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는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네.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가격을 봐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에 네.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근데 이게 오늘 그 상한가 잔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1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쪽에 한 5%에서 10% 정도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같은 경우는 9,400원에서 이제 9,900원 정도 잡았는데 원래라면은 한 만 원 전후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9,400원에서 9,900원을 잡은 건 만 원 이하에서 잡아보자는 맥락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어 소프트테크 지난 4월 28일에 상장한 신규 상장 주이지만 현대차와 좀 엮여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